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오늘은 김밥, 떡볶이를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오일 김밥을 방문해 볼까 합니다. 오일 김밥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영남대로에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 SK오일과 있는 역현에 있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도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김밥 식당들 같은 경우가 접근로도 중요하고 또한 주차도 중요한데 이곳은 오일을 넣으러 왔던 분들이 즐겨 찾는 그러한 식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화요일과 토요일 10시부터 시작을 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일 김밥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분위기에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은 키오스크를 통하여 주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메뉴판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오일 김밥입니다. 5일 동안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일 김밥이라 한 듯 합니다. 이 앞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강변공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일 김밥은 인스타그램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팔로워가 되면 매일매일 재료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합니다. 이 오일 김밥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뉴를 잠시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먼저 보시면 김밥이 있습니다. 김밥도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일 김밥으로 해서부터 미니 우동까지 뭐 키토 김밥, 아기 김밥, 참치 마요 김밥 등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식이 있겠습니다. 쌀 떡볶이로부터 쫄면, 유부 우동, 계란 퐁당 라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샌드위치가 있겠습니다. 샌드위치도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뭐 베이킹, 아보카도부터 시작해서 파인크랩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햄치즈 에그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료는 아메리카노 3,000원입니다. 아주 뭐 저렴하네요. 그 다음 아메리카노 아이스 3,000원. 핫이나 아이스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탄산수 판타까지 있습니다. 이곳은 단체로 포장을 해서 아주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장에 직접 와서 먹지만 포장을 해서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윗부분에 있는 이 검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직접 키오스크를 통하여 주문이 되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채 주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이 목록을 참고하셔서 김밥, 음료 등등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 샘플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단체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세트로 주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게 되면 단체로 주문했던 김밥의 샘플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다시 보시면 김밥 음료, 샌드위치 음료, 김밥 샌드위치, 김밥 과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메뉴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밥 그 가격이랑 그다음에 분식,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샌드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메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곳은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매장에는 좌석이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곳을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걸기가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너무나 걱정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좋아져 하는 글귀를 읽고 보니 많이 공감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떡볶이와 김밥이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셀프로 육수를 갖다 먹습니다. 육수가 아주 시원하네요. 먼저 김밥을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일김밥이랑 꼬북김밥을 시켰습니다. 지금 드신 건 그냥 일반 야채김밥. 맛이 어때요? 속이 꽉 차 있는 게 아주 아주 맛있네. 이건 어때? 이것도 한번 먹어. 이거는 꼬독김. 갓 부분에 있는 게 제일 맛있는데. 맛있어요? 깔끔하네요. 깔끔해요. 오뎅이랑 오뎅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이 떡볶이가 쌀떡볶이. 예, 쌀떡 같아요. 쫄깃쫄깃한 게. 진짜 별게 다 와버리네요. 라볶이도 먹어보고 많이 성장합니다. 하나 또 독특한 것을 본 것은 이곳은 수저와 젓가락을 이렇게 소독함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소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수저와 젓가락을 소독을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셀프 코너가 있어서 육수를 이렇게 직접 갖다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혼밥하기에 딱 적합한 곳이 아닌가도 생각도 들어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